아, 오늘 할게 뭐예요? 기약과 바람이죠? 어제 우리 뭐 했어요? 어제 우리 한게 뭐야? 대기 중. 그래, 대기 중에 물. 그러니까 수증기 량을 이용해서 습도도 구했고, 그리고 또 뭐도 했어?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런 것도 했어요. 증발과 응결 원리, 그리고 구름의 생성 원리, 그리고 어떤, 우리나라는 어떤 구름의 생성 원리에 의해서 비가 내린다. 빙정설이라는 거에서 비가 구름 형성된 비가 내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지요. 그랬었지요. 기억 안 나요? 내가 어제 설명을 왜 못했나 보네. 어제 뭔가 설명할 때 약간 좀 팍팍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여러분이 빠른 시간에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이제 뭘할 거냐? 먼저 이제 기압과 바람이잖아요. 기압과 바람. 기압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바람은 어떻게 부느냐라는 거지. 자, 바람은 왜 불어요? 바람은 왜 불까? 대류. 그래서 대류 현상에서 바람은 불게 되는 거죠. 그럼 대류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거야? 온도 차이에서 일어나죠. 온도 차이에서.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대로 바람이 불겠지, 그럼. 그러지 않겠어요. 열이라는 건 높은 데서 낮은 데 이동하니까. 그러니까 대류 현상. 바람이 불게 되는 거지. 그리고 바람이 불면 뭐가 이동한다? 에너지도 같이 이동을 한다. 그래서 에너지의 순환을 만들어주더라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맨 처음 소담에서 배운 거였어요. 에너지의 불균형 해소. 뭘 이용해서?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통해서. 에너지 불균 해소한다고 배웠잖아요? 그랬죠? 그 지금이나? 그러한 내용이 오늘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먼저, 그럼 첫 번째로 알아볼 거 뭐냐? 기압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기압이라고 하는 건뭘 얘기하는 거냐? 압은 압인데, 어떤 압? 누구의 압력? 공기의 압력이다라는 거죠. 뭐의 압력? 공기의 압력이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집엔 공기가 많지. 공기가 많죠. 그럼 누르는 힘이 느껴지나요, 여러분은? 공기가 지금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나? 누르고 있으면 무거울 거 아니야? 무거움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죠. 왜안 느껴져? 그럼 기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존재하는 거야?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예.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 안 한다라는 거지. 존재 안 하죠. 또내 말이 더 나쁘죠. 고개 끄덕끄덕 하는 저 효민님을 보세요. 기압이라는 게 없으면 내가 이걸 설명을 하겠어요, 지금? 근데 우리는 기압을 전혀 못 느끼듯이 살고 있는 걸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숨 쉬죠. 우리가 숨 쉬잖아요. 밖에서 공기가 누르지. 왜 우리는 눌림을 느끼지 못하느냐? 안에서 밖으로 밀고 있으니까 그런 거야.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있어. 누구야? 효민이야, 효민. 잘생겼죠? 알았어, 그렇게 그런 표정을 볼 필요는 없잖아. 밖에는 누가 눌러? 공기가 이렇게 효민이 몸을 누르고 있어요. 이렇게 누른단 말이야. 그럼 밖에서 누르면 효민이 찌그러져야 될거 아니야. 밖에서 누르면 짜고 되겠지. 찌그러질 거 아니야. 근데 왜안 찌그러져? 왜안 찌그러져, 효민이는? 효민이 왜안 찌그러져? 힘이 세서? 당신 몸이 왜 튼튼합니까? 어떻게 되니까? 안에서 또 밖으로 좀 밀어내고 있어서 그래요. 밀어내고 있죠. 그러니까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압력이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찌그러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야. 그게 이제 기압이죠, 기압. 공기가 누르는 힘. 공기가 누르는 힘을 강할까요, 약할까요? 공기가 누르는 힘을 강할까요, 약할까요? 강해, 약해. 의외로 강합니다. 약하지 않아요. 약하지 않습니다. 의외로 강해요. 그래서 이 공기의 힘, 누르는 힘에 관심 있는 과학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느냐?
우리 제일 작은 실험 누가 했죠? 보일이죠, 보일이. 보일 제일 작은 실험으로 뭘 발표했어? 이건 빈 공간이 아니라 뭐가 있더라? 입자가 있더라. 아무 도움이 아니라 입자가 있더라. 그리고 입자와 빈 공간이 이루고 있는 공간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원소 원자를 발견했잖아요, 보일을. 요게 또 관심이 있었던. 그러면 이 입자들의 누르는 힘, 공기에 누르는 힘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얼마겠냐? 압력에 대해서 관심이 많던 과학자가 그게 누구냐면 토리첼리라는 사람이에요, 토리첼리. 토리첼리라고 하는 과학자가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토리첼리는 그러면 이제 어떤 실험을 했느냐라는 거지. 어떤 실험을 했느냐? 여러분 책에 보면은 어떤 실험이 있어요? 뭘 이용해? 수은을 이용해서 측정하게 됩니다. 기압이 얼마나 될까? 그럼 실험의 방법을 설명을 해줄게요. 실험의 방법을 설명해 줄게요. 토리첼리는 그래서 공기가 누르는 힘을 알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실험을 설계를 했느냐? 왜 갑자기 그림이 삐뚤어지지? 마음이 갑자기 삐뚤어졌나 봐요. 그릇에다가 이제 뭘 넣냐면 수은을 넣어, 수은을 넣어도 수은을 채운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다가 시험관을 이렇게 뒤집어서 놔뒀어. 시험관을 뒤집어서 놔뒀어. 여기 지금 뭐가 있냐면 지금 얘는 수은인가 수은 이렇게 찰랑찰랑 이렇게 있고 수은은 액체죠. 액체 금속이죠. 수은을 이렇게 놔두고 그다음 시험관 놔뒀는데 여기는 어떤 상태냐면 진공 상태야, 진공. 그러니까 진공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 빨려 올라가겠지. 빨려 올라가. 그럼 이건 왜 빨려 올라가느냐? 밖에서 누가 눌러요? 공기가 여기 누르잖아요.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있겠지. 공기가 밖에 누를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진공 상태가 어떻게 돼? 빨려 올라가겠죠. 수은이 빨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수은이 이 공간을 채우게 돼요. 토리첼리는 이러한 실험을 했어요. 토리첼리가 실험의 원리 이해하겠어요? 시험관을 진공으로 만든 다음에 뒤집어서 놨더니 이 시험관을 따라서 이제 수은이 빨려 올라가더라. 왜 빨려 올라가느냐? 밖에서 누가 누르니까. 공기가 누르니까. 우리가 찌그러지 않는 이유는 밖에서 기압이 누르고 있더라도 우리 몸 내부에서도 기압이 누르고 있으니까. 밀어내고 있으니까 이게 평형을 이뤄서 요 힘이나 요인이 같아서 우리 몸의 형태가 유지가 되는 건데 여긴 진공이잖아. 그럼 안쪽에서 누르는 힘이 없죠. 그러니까 수은이 빨려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토리첼리는 이러한 수은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길이를 재봤더니 요 길이가 얼마였냐면 길이가 76cm였어요. 76cm였어요. 76cm. 76이면 짧은 길이야. 낮은 거 높은 거 아니야? 76. 어느 정도야? 그럼 요 정도 되죠, 요 정도? 요 정도 76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키의 3분의 1 정도. 내 키가 2m 20이니까. 내 키가 2m 20이거든요? 보기엔 그렇게 안 보이죠? 2m 20이에요. 그러니까 내 키의 어느 정도? 3분의 1 정도 되죠. 거짓말을 치니까 갑자기 부끄럽네요. 76cm. 1m 좀안 되는 어느 정도 높이에서 도달을 했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를 시험관을 기울여봤어. 시험관을 기울여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높이가 얼마냐면 그래서 76으로 유지가 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토리첼리는 여기서 발견한 거죠. 아, 진공 상태일 때. 진공 상태일 때 수은의 높이가 얼마나 되냐? 76cm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합니다. 이 대기압, 공기의 기압, 평균적인 기압은 얼마가 되느냐? 수은이 얼마에 대해 진공되어서 76cm. 그리고 이거를 뭘로 했습니까? 수은을 측정할 수 있는 76cm Hg. 요거를 이제 기압으로 정리를 해요. 기압으로 정리를 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바꾸니까, cm는 뭘로 바꿀 수 있어? 밀리미터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760. Hg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다? 일기압이다. 그럼 왜 하필 일기압이냐? 이게 기준이 되는 거지.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기준입니다. 기준. 예. 알겠죠? 일기압. 기준으로 삼고. 근데 이거는 뭘 가지고 측정한 거야? 수은을 가지고 측정을 했잖아요. 우린 여기서 궁금증 하나. 궁금증 하나. 왜 수은을 썼을까요? 여러분 수은 실제로 본 적 있어요? 만져본 적 있어요? 있죠? 수은을 만지면 일단 맞이잖아? 얘 액체거든요? 근데 금속이잖아. 약간 두잖아? 동그랗게 만들어줘. 동그랗게 손에도 올려주잖아? 흘러. 되게 재밌어요. 내가 만지면 병 걸려. 중금속이에요. 함부로 만지면 안 돼. 오래 만지면 병 걸려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금속이야, 수은은. 유일하게 액체잖아요, 상온에서. 되게 재밌는 금속이에요. 그럼 왜 수은을 가지고 이 실험을 했느냐라는 거지. 이유는 뭘까요? 윤선은 왜 수은을 썼을 것 같아? 굳이 이 위험한 수은을. 자, 1번. 수은의 색깔이 이뻤다. 2번. 당시에 수은이 되게 풍족했다. 3번. 수은이 금속이라서. 4번. 토리첼리는 그냥 수은을 좋아했다. 뭘까요? 예? 3번? 3번이 뭐였는데? 금속이라서? 수은이 금속이라서? 윤서 어떻게 생각해요? 3번. 아, 둘이 이제 같은 의견을 얘기한 겁니다. 자, 토리셸리가 수은을 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였냐면, 수은이 뭐니까? 금속이라서 아무래도 가벼워, 무거워. 무거워요. 무거우니까 수은 썼습니다. 그러니까, 수은을 쓰면 76cm 였잖아요. 근데 이거를 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수은은 76cm 올라갔죠? 이걸 물로 바꾸면. 이거를 물로 바꾸면 그럼 물기둥은 얼마나 솟아오르느냐? 얘는 10m 정도. 아니 10m 정도가 솟아올라가래. 10m 정도가 솟아오릅니다. 이걸 공기로 바꾸면 물은 10m잖아. 공기로 바꾸면 위로 얼마를 쌓을 수 있을까? 공기는 얼마나 올라갈까요? 한 10km, 10km. 엄청 높지? 엄청 높죠?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야.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수은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많이 안 올라가. 그리고 액체 금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움직임이 바로 눈에 보이지. 그래서 수은을 썼습니다. 물 썼으면 10m짜리 물기둥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수은을 정했으면 76cm hg, 760mm hg. 일기압로 정했는데 또 하나 우리 그 여러분 일기예보 같은 거 봐요. 일기예보. 일기예보 보면은 자 이런 고기압의 영향으로 어쩌고저쩌고, 저기압 영향을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하죠. 그러면서 기압골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이런 얘기 할 거란 말이야. 기압을 할 때 우리 보통 뭐 쓰죠? 기압 할 때 혹시 단위 뭐 쓰는지 혹시 기억나요? 일기예보일 때? 관심이 없죠? 오늘 날씨가 막냐 뜨냐 이것만 관심 있지?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요거를 이제 다른 걸 정의하자면 우리가 기압을 쓰는 용어가 하나 더 있어요. 기압을 쓰는 용어. 뭐가 있냐면 파스칼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파스칼. 파스칼. 들어본 적 있어요? 처음 들어봐요? 그럼 헥토 파스칼. 처음 들어봐요? 일기예보를 많이 안 보셨군요. 이거를 약 1013 헥토 파스칼로 정의할 수 있어요. 1013 헥토 파스칼. 여기서 이 헥토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100을 의미해요. 100. 100입니다. 100. 100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파스칼 단위로 보시면 10만 1300 101325 파스칼로 얘기할 수도 있지. 그래서 이제 103.25 헥토 파스칼이 되는 거예요. 헥토라고 하는 말은 100이기 때문에 이제 100으로 나눠주면 101325 10만 1325 파스칼로 정의할 수가 있더라. 알겠습니까? 예? 아시겠나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이게 뭐예요? 일기압이다. 그러니까 기준을 잡은 거지. 기준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대기압을 얼마로 얘기하냐면 일기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기압이라고 하는 건 이제 공기의 압력이죠. 그러니까 그 우주 같은 데 보면은 여러분 그 우주 나오는 영화 혹시 본 적 있어요? 우주 나오는 영화? 우주 나오는 영화 뭐 봤어요? 예? 안 들려. 마션 봤어요, 마션. 마션 보면은 어떤 장면이 나와요? 우주로 갈 때 뭐 입고 가? 우주복 입고 가죠? 우주복 벗으면 어떻게 될까? 우주복 벗으면 어떻게 될까? 왜 죽어? 산소 부족과 덩어리 거예요. 몸이 터져 죽어요. 몸이 터져서 죽습니다. 마션 보면은 어떤 장면이 있어? 기지 터진 장면 있죠? 기지가 왜 터졌을까? 문이 열려서. 문이 열려서. 왜 터지는 거야? 압력 차이 때문에 그래요. 내부는 공기가 가득 차있죠. 외부는 공기가 없잖아. 화산은 대기가 희박하니까. 우리 지구는 1기압이잖아요. 화산은 0.03기압이에요. 0.03기압. 그러니까 어때? 한, 얼마? 한 300분의 1 정도. 한 1000분의 3. 한 300분의 1 정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안쪽에 공기가 많죠. 밖에 공기가 없으니까. 문이 열렸을 때 공기가 밖으로 나가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이쪽에 압력이 세니까 뻥 하고 터져버린 거지. 이러한 현상들이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멀쩡히 걸어날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의 압력을 견디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공기가 얼마나 무겁냐면 우리 여러분 머리 위로 10톤의 공기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어. 10톤이 누르고 10톤. 엄청 높은 무게죠. 10톤이면 몇 킬로야? 만 킬로미터야. 만 킬로그램이에요. 만 킬로그램. 내가 10킬로니까. 만 킬로면? 나 1000명 있어요. 나 1000명. 오늘 뻥이 많죠. 60킬로는 60킬로. 그러니까 나 같은 놈들 얼마나 있어야 돼? 한 200명, 300명 모아야. 모아서 효민이 머리 위에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야. 내가 한 200명이 서 있어요, 이렇게. 효민 머리 위에. 얼마 무겁겠어. 근데 여러분 그 압력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 왜냐면, 우리 몸 내부도 보니까, 기압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기압을 느낄 수 있는 현상들이 어떤 게 있느냐? 기압을 느낄 수 있는 현상들. 여러분, 강원도 같은 데 가보면, 도로 막 달다 보면 귀가 막 먹먹해지는 현상을 느낄 수 있을 거야. 귀가 갑자기 안, 약간 좀 먹먹하게 들리는 현상 있죠? 막 도로를 막 오르락내리락 하면 그런 적 있지 않아요? 없습니까? 있죠? 이런 데 있어요?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얘기해주면 돼요. 비행기 타봤죠? 비행기 타면 순간적으로 어때? 귀가 좀 약간 아프기도 해요. 실제로 내 비행기에는 별로 그런 걸 못 느껴. 왜 그러냐면 올라가면서 기압을 조절을 해버리거든. 내부에 내부 압력을 조절을 해버려. 그 실제로 이제 그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그 저가항공 중에 하나가 실제로 이제 문이 조금 열려있던 거야. 그러니까 압력 조절이 안 돼가지고 아무래도 이쪽은 기압이 낮겠죠. 그러니까 승객들이 엄청 이제 통증을 호소를 하는 거지. 귀가 엄청 아프다면서 귀에서 이명 들리고 막. 그런 상황이 왜 생기느냐? 기압 차이 때문에 생긴 겁니다. 기압 차이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있고 우리가 높은 산 같은 데 올라가면 귀가 먹먹해지는 건 왜 그러느냐? 압력이 세니까. 압력이 세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압력이 낮아지잖아요. 높은 데 올라가면 내부의 압력은 1기압 거의 1기압보다 낮은 기압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귀가 먹먹해지네. 압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밥 질려고 하면 밥이 잘 돼야 안 돼요? 밥이 잘 안 돼. 왜 안 돼요? 압력이 낮잖아. 기압이 낮으니까 돌 같은 거 올려놓고 밥 짓죠. 압력을 재주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기압을 이용한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걸 누가? 토리첼리가 수은 기압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온도계도 아니고 기압계잖아요. 기압계.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기압계들이 있어요. 기압계는 여러 가지 씁니다. 근데 물 쓰면 10m 가까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건 잘 안 쓰고. 그리고 이제 요즘엔 헥토파스칼. 파스칼이라는 단위를 이용해서 기압을 보통 나타내고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압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25도씨는 높은 온도예요, 낮은 온도예요? 25도씨는 높은 온도예요, 낮은 온도예요? 높은 온도, 낮은 온도예요? 잘 모르겠어요? 알 수 있어, 없어? 몰라. 나도 잘 모르겠어요. 25도씨는 절대적인 온도인가요? 그냥 상대적인 거잖아. 예를 들면 25도씨에다 6000도 부어버려. 6000도랑 25도는 엄청 낮은 온도, 25도가. 막 영하 10도랑 25도는 25도가 높은 온도잖아요. 그쵸? 이렇게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기압이라는 것도 말 그대로 상대적인 겁니다. 우리가 1013헥토파스칼 요거를 1기압이라고 잡았잖아요. 그럼 1기압이 높은 기압이냐 낮은 기압이냐는 뭐에 의해서? 주변에 이제 어떻게 공기가 형성되어 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지. 예를 들어서 이쪽, 여기가 1013이야. 여기 1013헥토파스칼이에요. 근데 그 옆에 16도 하면 29가 아니지, 27 헥토파스칼 이렇게 형성이 돼 있으면 어디가 기압이 높은 거야? 여기도 기압이 높죠? 여기 기압이 낮잖아. 그럼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불겠어? 기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부는 거지. 기압이 높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 공기 입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같은 범위다. 입자가 빽빽하게 있으니까 밀도가 높지. 고밀 때는 저밀도로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또 1013 헥토파스칼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 예를 들어 992 헥토파스칼 이러면 바람이 여기서 어디로 불어? 이렇게 여기 이렇게 부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기압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다. 상대적인 거고 기압이 좀 높은 데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 고기압이라고 부르고 기압이 좀 낮은 데를 저기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1013 헥토파스칼은 고기압이야? 저기압이야? 그건 뭐라고? 그때그때 다르다고. 주변보다 기압이 낮으면 저기압인 거고 주변보다 기압이 높으면 고기압이더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대체적으로 이제 지표면에 공기 입자들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기압이 더 낮아지죠. 이거는 소다운 1에서 우리가 온도에 따라 층 분리했을 때 가까이 층을 분리했을 때 그때 한번 설명해 줬죠. 대체로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에베레스트 같은 데 올라가 다 우리 다 에베레스트 한 번씩 올라가 봤잖아. 한 번씩 올라가 봤죠. 가서 이제 컵라면 좀 먹어보고 산소도 좀 차보고 했을 거야. 해보면 어때? 위에 가면 숨쉬기 쉬워. 어려워? 왜 어려워? 공기가 차가워져서 그럴까? 고산. 고산병 때문에? 고산병이 뭔데? 고산병이 뭐예요? 뭐가 고산병인가? 높은 데 올라가면 두려워지는 건 이게 고산병입니까? 고산병이 뭐냐면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잖아. 숨쉬기가 힘들죠. 그러면서 고열이 시달리고 호흡이 가빠지고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게 고산병이에요. 어지럼증을 느끼고. 야, 왜 그래? 기압이 낮으니까 공기가 별로 없잖아. 아래쪽은 고기압, 위에는 보통 저기압으로 형성된 경우가 일반적이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어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연관 지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연관 지어서. 자, 온도에 따른 온도에 따른 기압 형성입니다. 이 내용을 잠깐 설명할까 해요. 온도에 따른 기압 형성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우리 1학년에서 많이 본 그림이죠. 얘가 어디? 땅. 땅과 바다다 라고 할 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 자, 땅에 예를 들어 낮이라고 해봅시다. 대낮이야, 대낮. 그러면 땅은 뜨거워요, 차가워요? 땅은 뜨거워요, 차가워요? 뜨겁지. 그럼 어떻게 돼? 상승기류가 형성이 되죠. 공기가 올라가잖아요. 그쵸? 나 이렇게 힘 주지 않았는데 왜 부러지는 거 아니야? 깜짝 놀랐네. 바다 상승기류 어때? 온도가 낮지?
이거 어떻게 해? 하강 기류가 형성되거든. 그쵸? 하강 기류가 형성됩니다. 그럼 이때 공기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자. 어제 우리가 뭘 배웠냐? 어제 우리가 뭘 배웠냐? 아래쪽에 있던 공기가 위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단열 팽창한다 그랬죠. 단열 팽창한다 그랬어요. 그럼 봐봐. 아래쪽에서는 지금 기압이 높았다고 이해감 낮았잖아요? 그치? 그럼 여기는 공기가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가지. 그럼 여기는 공기 입자들이 많아요, 적어요? 예? 이거 많다고. 다 올라갔잖아. 여기 있던 공기 입자들이 더 위로 올라갔어. 달궈져서 다 올라갔잖아. 여기 공기 입자들이 개수가 적어지겠지. 그러지 않을까? 응? 내가 억지 부립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세 명이 이렇게 있잖아. 내가 효민이를 달궜어, 이렇게. 효민이가 밖으로 도망칠 거 아니야. 원래 세 개인데 두 개 됐잖아. 입자의 개수가 줄어들었죠. 그치? 그러니까 공간이 비는 거지. 상대로 여기는 위쪽에 있던 게 아래쪽으로 오잖아. 단열 수축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올 거 아니야. 여기는 공기가 많아지겠지. 그럼 기압으로 한번 설명해보자. 여기랑 여기랑 애초에 이제 같은 높이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입자가 줄어들었고 여기 입자가 많아졌죠. 그래야 되니까 어떤 기압이 형성이 되겠어? 여기는 기압이 어떻게 돼? 높아져? 낮아져? 공기 입자... 아 왜 자신있게 얘기해요? 공기 입자들이 어떻게 돼? 위로 올라서 줄어들었잖아. 입자의 개수가 줄어들겠지. 그럼 여기 뭐가 되는 거야? 저기압이 되는 거야. 그럼 이해돼? 여기는 상대로 위에 있던 공기들이 내려왔잖아, 입자들이. 그러니까 공기 입자들이 많아졌죠. 그럼 어떻게 돼? 기압이 세지는 거지. 고기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 아까 어디서 어디로 바람이 분다? 공기 입자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바람이 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람이 어떻게 부는 거야? 고기압에서 저기압. 그래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해풍이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 낮에. 근데 반대로 한번 살펴보죠. 여기는 그러면 공기 입자가 올라가잖아. 여기는 입자의 개수가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많아졌죠. 그리고 여기는 내려가서 뭐 없어졌지? 저. 강하게서 위쪽은 바람이 어떻게 불어?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공기가 여기 순환을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땅에 살아요? 바다에 살아요? 땅에 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한번 봐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땅 아래는 저기압, 위는 고기압이잖아. 그럼 지금 이 땅은 저기압이요, 고기압이요? 여러분 일기 보면은 높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옆으로 대한민국 지도를 이렇게 옆으로 돌려가지고 밑에는 고기압이고 위에는 저기압이 이렇게 설명하나요? 아니야. 어떻게 돼 있어? 대한민국 있으면 여기는 고기압, 기압, 여기는 저기압이라서 막 이런 그림 있잖아요. 이거 그리잖아. 일기예보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대체 여기는 고기압이야, 저기압이야 지금? 고기압? 윤선? 고기압일까요? 저기압일까요? 고기압이야, 저기압이야. 뭐예요? 무엇입니까? 무엇인가요? 아, 어제 아무거나 찍어도 되잖아. 둘 중에 하나만 찍어요. 힌트 하나 줄게. 우리는 바다에 산다고 땅에 산다고? 땅에 살죠. 여러분 날아다녀요? 땅보다 걸어다녀요. 그럼 생각해봐. 뭘 있는 게 맞겠어? 기준은 언제나 나야. 기준은 나야. 여러분 하늘 꼭대기에 사는 거 아니죠? 얘네가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이게 단순히 몇십 미터 올라가는 걸까요? 이게 순환하려면 여기 루비요. 뒤에 건 끝이요. 엄청 높아요. 우리가 거기서 한 게 아니잖아. 뭘 읽으면 돼? 지표에 붙어있는 걸 읽으면 돼요. 따라서 지금 뭐야? 저기압이 형성이 되는 거지. 그리고 상승 기류가 형성이 되니까 뭐가 끼고? 단열 팽창에 의해서 구름이 끼겠지. 그러면 비 내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하강률 형성이니까 맑은 날씨 형성이야. 뭘 읽어주면 된다? 지표면을 읽어주면 된다. 따라 지금은 뭐다? 저기압이 형성이 되어 있더라 라는 거죠. 그러면 왜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내려가는 바람이 이렇게 부는지가 설명이 돼요 안 돼요? 되고 있지 지금? 바람의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이 앞으로 끌어와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기압과 저기압의 형태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기압과 저기압은 어떻게 되느냐? 땅이 이렇게 있으면 고기압과 저기압의 특성이 어떻게 되냐라는 거지. 땅이 이렇게 있으면 특성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저기압은 어때? 주변보다 기압이 높아야 낮아요. 일단은 상승기류에 의해서 상승기류에서 주변보다 기압이 낮잖아요. 기압이 낮아. 그래서 저기압이 형성이 되죠. 저기 형성되죠. 반대로 고기압은 어때? 하강기류에서 주변보다 기압이 높아요. 고기압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저기압은 어때? 비잖아, 얘가 공간이. 밖에서 바람이 불어 들어오겠죠. 밖에서 바람이 불어 들어오겠지. 불어 들어올 거 아니야. 그쵸? 근데 고기압은 어때? 불어 나가겠지? 예? 불어 나가겠죠? 이해해? 무슨 말인지? 주변보다 기압이 낮으니까, 높은 기압에서 낮은 기압을 이제 공기 입자에 날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거고. 여기는 기압이 높으니까 바깥쪽으로 불어 나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상승기류니까 맑은 날씨, 흐린 날씨. 맑은 날씨, 흐린 날씨. 여기는 흐린 날씨. 여기는 맑은 날씨, 흐린 날씨. 그렇지, 맑은 날씨의 형성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위에서 지켜본다면, 위에서 지켜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저기압의 중심이고 여기는 고기압의 중심입니다. 고기압의 중심이다. 아까 저기압은 바람이 불어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바람이 불어 들어오느냐? 원래라면 그냥 이렇게 들어올 거야. 원래는 이렇게 들어올 거고 고기압은 어떻게? 원래라면 이렇게 불어 나가야 돼. 근데 이게 이제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자전에 대해서 그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코리올리 효과라고 하는 전향력이라는 힘이 작용이 돼요. 그래서 진행 방향이 어딜 꺾이냐면 북방구는 오른쪽으로 꺾여요. 오른쪽으로 꺾여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꺾이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꺾여요. 진행 방향이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팍 꺾이는 길이야. 여기도 진행 방향이 오른쪽으로 팍 꺾여요. 이렇게 꺾여. 여기도 진행 방향이 오른쪽으로 팍 꺾여요. 여기도 진행 방향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여요. 쓱쓱. 다 오른쪽으로 꺾여요. 다 오른쪽으로 꺾이고 있죠. 그러면서 이 하얀색 선이 아니라 파란색으로 이렇게 불어 들어오게 되는 거지.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여기 불어 들어와. 아. Sorry. 미안. 자, 어떻게 불어 들어오느냐? 자, 이런 식으로 불어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진행방향 오른쪽으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지금 오른쪽 바뀌니까 이런 식으로 불어 들어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불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자, 시계 어떻게 돌아? 이렇게 돌잖아.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게 되지. 반대로 고개는 나갈 때는 나 지금 방향 오른쪽으로 바뀌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게 되지. 알겠어요?
불어나게는 시계 방향, 들어오게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불어 들어오게 되더라. 알겠습니까? 언니? 알겠나요?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와야 되는데 여기 들어오는 게 오른쪽에서 꺾여가지고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꺾이거든. 이렇게 꺾이거든. 여기 꺾이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여기 꺾이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렇게 꺾이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꺾여 들어오게 되는 거지. 원래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불어 들어올 때는 어떤 방향? 반시계 방향. 불어 나갈 때는 어떤 방향?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게 되더라 라는 거지. 그리고 여기는 어떤 기류? 어떤 기류? 여기는 상승 기류. 공기 움직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기류? 하강 기류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어제 볼 때 공기가 상승하면 구름 낀다 그랬잖아요. 단열 행창에서. 그래서 여기는 구름이 끼는 거고 여기는 하강하니까 단열 수축액에서 맑은 날이 형성이 되는 거고. 이게 뭐다? 고기압과 저기압의 움직임이더라 라는 거지. 알겠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압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러면 공기 이동이 더 빨라지겠지. 그래서 바람이 더 강하게 부는 거죠. 그래서 풍향과 풍속이 나타나게 된다 라는 겁니다. 알겠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좀 더 나가서 한 번에 그냥 다 설명을 할게요. 어차피 끊어봤자 별로 특별 게 없으니까 이제 좀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압에 따른 공기의 움직임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봤던 이제 바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가보고자 합니다. 바람에 가보고자 해요. 바람 보겠습니다. 그대 이름은 바람 이라는 노래가 옛날에 있었어. 그랬다라고 들었습니다. 내 택은 아니야. 내가 막 트로트 좋아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요즘 효민이가 나를 별로 받아주지 않네. 아, 저 눈 풀린 저 아름다운 모습. 이놈 시키야. 눈이 풀려있어? 응. 그래서 이번엔 뭐 볼 거냐면 바람 볼 거예요. 바람. 그래서 먼저 볼 거는 해풍과 육풍의 원리예요. 해풍과 육풍. 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볼 건데 이렇게 두 개를 볼 건데 너무 왔다. 너무 산이 높네요. 아, 다시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 그림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 그림을 이렇게 간단히 그려도 될까? 이렇게 오버를 했을까? 자, 딴 거 받아나? 여기는 낮, 여기는 밤이라고 해볼게요. 낮과 밤. 이제 낮과 밤에 표시도 있어야지. 낮에는 해가 떠있고 밤에는 달이 이렇게 떠있고 오늘은 보름달이에요. 보름달. 엊그제 보름달이 떴더라고. 보름달을 표시해보자면 자, 이제 먼저 상승 길이와 하강 길이를 한번 표시해 봅시다. 낮에는 어디가 더 빨리 뜨거워져? 땅이 더 빨리 뜨거워지죠? 땅이 더 빨리 뜨거워지니까 이렇게 되고 밤에는 어디가 더 빨리 식어? 땅이 더 빨리 식죠? 그러니까 이쪽이 더 상승 기류가 형성되는 거지. 그럴 때 낮은 상대적으로 바다가 하강 기류, 여기는 땅이 하강 기류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기압이 어떤 형태냐. 여기는 무슨 기압? 저기압 형성이 되죠? 그쵸? 여기 상대적으로 고기압 형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밤에는 어때? 여기가 고기압. 여기가 저기압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바람이 부는데,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을 불고, 여기는 고기압, 저기압 바람을 불고, 위에는 반대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그러면서 이제 낮에는 어떤 바람이 불어요?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잖아. 그래서 어떤 바람? 해풍이 부는 거고
해풍이 부는 거고 여기 밤에는 어때요? 어디서 어때요? 땅에서 바다로 바람이 불죠? 그쵸? 그럼 무슨 말이야? 육풍이 부는 거지 육풍. 그래서 해풍과 육풍이 교대로 나타나게 된다. 윤서도 피곤합니까? 요즘 여러분 왜 그래 나한테? 시험이 끝나고 아직 시험의 피로가 풀리지 않아서 그래요? 응? 이번 시험 너무 잘 봐서 이제 내가 피로가 없는 거야? 그런 겁니까? 예. 효민 씨 그런 거냐고요? 아? 그런 거야? 아니야. 요즘에 좀 농담을 줄여서 그러구나. 좀 헛소리 좀 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좀 헛소리를 줄였죠? 요즘에? 나 지금 정상적인 수업을 좀 해보려고. 아, 그러지 마. 예전이 좋아요? 예전처럼 좀. 마탱이 약간 관계 좋은가요? 자, 이게 이제 해륙풍의 원리고, 이걸 좀 스케일을 키워보자면, 이건 그냥 바다 육지 사이잖아. 스케일을 좀 키워서 큰 바다, 큰 육지로 가볼게. 즉, 어떤 거? 우리나라를 전체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강산이죠. 반도잖아, 반도. 한반도잖아요. 우리나라 주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게 마음에 들었는데. 오! 얼추 비슷했어. 그치? 자, 여기 일본. 일본은 마음에 안 드니까 제가 또 마음에 안 드니까. 딱 생각해. 일본 싫어하진 않아. 자, 제주도는 그렇고. 제주도. 자, 그러면, 자, 우리나라의 상황을 봅시다. 어쨌든 여기는 여름이라고 해보고. 여기 여름이고요. 여기는 겨울입니다. 그럴 때 이제 요 계절에 따라서는 어떻게 그러면 여기 판도가 바뀌느냐라는 거지. 겨울에 따뜻해요. 겨울에 아니야. 뭔 얘기야? 우리나라는 여름이 더워요. 겨울이 더워요. 여름이 덥죠. 그러니까 햇빛이 많이 쬐잖아요. 그럼 여름에는 어디에서 그러면 어디가 더 빨리 달궈져? 육지가 더 빨리 달궈지죠. 대륙이가 빨리 달궈집니다. 거기에 반한 상대로 바다는 어떻게 돼요? 바다 상대적으로 낮아지죠. 여기 하강이 될 거 아니야. 온도가 낮잖아요. 겨울에 어때, 겨울에? 땅이 되게 빨리 식겠지. 땅이 되게 빨리 식어. 그래서 지표면 온도가 굉장히 많이 낮아집니다. 상대적으로 겨울은 어때요? 여기 좀 따뜻해. 상승합니다. 요런 흐름이 만들어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는 상승기류죠. 그러니까 어떤 기압? 저기압 형성이 되는 거고. 상대로 이쪽은 어떤 기압? 고기압 형성이 되겠지. 겨울에는 상대로 어때? 이쪽이 고기압, 이쪽이 저기압.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서 바람이 어떻게 불어요? 여름에는 고기에서 저기. 어디서 바람이 붑니까? 어디서 바람이 불어? 바다에서 불어오죠. 우리 여기 있는 바다 이름이 뭐예요? 여기 있는 바다 이름이 뭐예요? 우리나라 아래쪽에 있는 바다 이름이 뭐예요? 태평양, 태평양. 태평양. 세계에서 제일 큰 바다. 큰 바다, 태평양. 북태평양이네, 북태평양. 북태평양이죠. 여기 동해에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밑에 있는 큰 바다. 나 여기는 어때요? 거기서 저기 이렇게 바람이 불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이제 지표면에 있는 거니까 이제 위에서는 물론 이렇게 불겠지만 위에서 이렇게 불겠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요 바람이잖아요. 자, 보면은 자, 우리 바람의 방향을 어떻게 읽어요? 불어오는 쪽의 방향을 읽어줍니다. 사자 한번 그려보자. 사자 그려보면 얘는 지금 방향이 어떻게 돼? 어디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야? 동쪽과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 바람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방향 어디에요? 남동쪽에서 불어온다. 남동쪽에서 불어온다. 그래서 남동쪽에서 불어오는 계절에 따라 바뀌는 거잖아. 그래서 남동에서 불어오는 계절풍이다. 여기는 어때요? 어디서 불어와요? 북서쪽에서 불어오죠. 북서
계절풍이다라는 거지. 이해돼요? 이건 여름에. 이건 겨울에 보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우리 여름에는, 여름의 특징이 뭐야? 여름의 특징이 뭐야? 온도가 높아, 낮아? 높죠? 또 하나의 특징이 뭐가 있어? 습도가 높아요, 습도가 낮아요? 습도가 높지. 왜 높을까? 그러면 여기서 오는 바람을 생각을 해. 어디서 불어요? 바다에서 부는 바람이지. 그럼 여기는 수증기량은 많겠죠. 그치? 온도는 어떻겠어? 높지. 아래쪽에서 있잖아. 태양빛을 많이 받는 어디예요? 저위도잖아, 저위도. 뜨거운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죠. 온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 어떤 특성이 있어? 남동 계절풍의 특성. 고온, 다습해.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찜통더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어디서 불어오니까? 북태평양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니까. 알겠어요? 그 다음에 겨울입니다, 겨울. 겨울에서 지금 뭐가 있지? 여기서 불어오는 바람이잖아요? 여기 위에는 뭐가 있어? 저 러시아의 시베리아 벌판이 있어요. 시베리아 벌판은 뭐가 떠올라? 떠오른 게 없어요. 시베리아 벌판은 뭐가 떠올라? 열차? 어, 그래요. 시베리아 열차. 시베리아 횡단 열차 있죠. 또 어떤 거 있어? 막 눈 떠오르잖아. 막 눈 막 쌓여있고. 시베리아 호랑이 뭐 이런 거 떠오르죠. 땅 느낌이 어때? 추울 것 같잖아. 거기다가 땅이죠, 땅. 그럼 수증기량은 많겠어, 적겠어? 수증기량은 적죠. 게다가 온도는 낮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성이 있냐, 북서계열풍은. 한랭, 건조하지. 온도가 낮고 건조합니다. 그래서 여름엔 그렇게 찌뿌둥할 수가 없어. 불쾌해서 엄청 높지. 겨울엔 어때요? 손발이 쩍쩍 갈라지잖아. 왜? 건조해서. 추운 데다가 건조해. 왜 그러냐면 이 계절풍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지역적인 특성이 고려가 됐어. 알겠어요? 이제 다음 주에 뭐 배울 거냐면 기단과 전선이라는 걸 배우게 될 텐데. 기단과 전선. 여러분들부터 이제 기단. 공기 덩어리야, 공기 덩어리. 그래서 오호츠크의 기단, 뭐 북태평양 기단, 적도 기단, 양쯔강 기단, 시베리아 기단 이런 거 배울 텐데 얘네들은 출신지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출신지의 특성. 차가운 시베리아 벌판. 얘가 어디 오냐면 겨울에 오는 바람인데 얘가 이제 시베리아 기단의 공기 덩어리거든. 얘가 북태평양 기단의 공기 덩어리거든. 그래서 발생지의 특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래서 여름에는 덥고 습한데다가 겨울에는 춥고 건조하게 되는 거지. 이해하겠습니까? 이러한 특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대기의 대순환. 이건 이제 우리나라 부근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거는 더 스케일을 키워서 지구 전체의 움직임으로 살펴보자라는 거죠. 지구 전체의 움직임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거대한 지구. 적도. 30도. 60도. 90도예요. 30도. 60도. 90도입니다. 됐죠? 여기 몇 도? 0도. 여기는 30도 뉴턴. 60도 뉴턴. 90도 뉴턴이 아니라 노스. 사우스.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노스, 노스 페이스. 네, 좀 이상한 짓거리를 해야지 웃는구만, 우리 효민이. 그래, 그렇단 말이지. 알겠어, 내 얼마든지 해주지.
그래서 각각의 영역을 살펴보자면 그러면 어떤 특성이 있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해봐.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자면 너무 이쪽으로 그리긴 했네 내가. 너무 이쪽이야. 너무 이쪽이야. 지우고 다시 그릴게요. 너무 이쪽으로 그렸어. 지금서는 나의 이 망가진 모습을 받아들일 마음을 주니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자, 영도씨 영도 30도 60도 90도 여기는 30도 60도 90도 이렇게 되죠. 자, 여러분 지구 전체에서 햇빛 제일 많이 받는 데가 어디야? 적도죠. 여기서 햇빛 제일 많이 받지. 그럼 여기서는 뭐가 일어나겠어? 여기서 뭐가 일어나? 뭐가 일어나요? 공기가 상승해 하강해. 뜨겁지 않아? 밑에가 뜨겁죠? 많이 달궈지잖아. 그럼 공기가 상승해 하강해? 상승하지. 응? 왜 그래? 아까 했잖아. 공기가 이렇게 뿅 하고 상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구에서 온도 제일 낮은 데가 어디야? 온도 제일 낮은 데가 어디야? 고위도지, 고위도. 적도지야. 아니, 적도에 내가. 극지방. 얘는 떨어지겠지,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 여기는 이제, 뭐가 형성이 되고, 저기압이 형성이 되고, 여기는 뭐가 형성이 되고, 고기압이 형성이 되겠죠? 고기압이 형성이 되겠지. 그래서 바람이 어떻게 불어? 상승했으니까, 이렇게 불고. 상승했으니까 이렇게 부르고 지평에서 어떻게 불어요? 이렇게 불겠지. 지평에서 이렇게 불겠죠. 그치? 이게 지구의 대순환이야. 끝! 이면 좋겠는데 이 지구가 가만히 있어? 움직여? 움직여.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재미난 현상이 하나 일어나요.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중간중간 지역에 끊어지는 매기슨 올라가다가 보니까 올라가다 보면 지구의 자전에 대해서 한 번에 꺾여.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서 한번 하강을 한번 하게 돼요. 일부가 하강을 하고 일부가 하강을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뜨겁거든. 여기도 일부가 하강을 합니다. 일부가 하강을 해요. 이제 뭐가 만들어져? 여기서 고기압이 형성돼요. 고기. 그럼 봐봐. 고기압 형성되죠? 그리고 여기도 쭉 가다가 보니까 여기 뜨거워지잖아. 가다 보면 뜨거워지죠. 그러니까 한번 어떻게 되냐면 상승을 해요. 상승을 해요. 한번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상승하니까 여기 뭐가 만들어요? 저기압이 형성되는지. 저기압이 형성되는지. 그러면서 순환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잘 봐봐요. 올라가다가 이렇게 한번 꺾이지. 여기도 올라가다가 이렇게 한번 꺾이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내려왔는데 양쪽으로 퍼져. 그러면서 이렇게 꺾여. 양쪽으로 퍼져서 이렇게 꺾여. 이해돼요? 여기는 하강이 딱 올라와요. 이렇게 돌죠. 여기도 어떻게 돌아? 이렇게 돌죠. 그러면서 흐름이 거대한 흐름이 세 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지구의 거대한 순환 세 가지 흐름이에요. 책에는 당연히 나와 있어. 왜냐하면 이거는 고등 과정이거든. 뭐라고 한다고?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거대한 흐름은 한 개여야 돼. 근데 왜 흐름이 세 개나 만들어져? 지구가 뭐하니까? 자전하니까. 자전하게 되면 중간중간 흐름에 매일 한번 끊기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하여 여기서 재미난 일이 일어난다. 아까 내가 바람이 불어 들어오고 불어 나가면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원래는 직선으로 팍 뻗어야 되는데 지구가 자전하니까 꺾이는 힘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꺾이는 힘이 발생한다. 잠깐만. 여기는 지금 30도에서 적도 쪽으로 바람이 불죠. 이렇게 불잖아. 이렇게 불죠. 여기 30도에서
적도 지역을 바람이 이렇게 불죠. 이렇게 불죠? 여기는 이게 불어 올라가죠. 불어 올라가죠? 여기는 불어 내려오겠지. 고기압이 이렇게 되죠? 여기도 올라가고 60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90도, 60도로 이렇게 내려오고 이런 흐름들이 되잖아요. 근데 일직선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 적도를 경계로, 적도를 경계로 북반구 지역은 어디로 꺾인다? 오른쪽으로 꺾인다 그랬잖아요. 그쵸? 오른쪽으로 꺾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꺾여? 이런 식으로 꺾여 부는 거야. 남반구는 어디로 꺾여? 왼쪽으로 꺾여요. 이렇게 꺾이겠지. 이런 식으로 꺾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30도, 60도 오른쪽으로 꺾이니까 이렇게 꺾이죠. 이렇게 하겠지. 여기 왼쪽으로 꺾이겠죠. 왼쪽이니까 어디로 꺾여? 이렇게 꺾이죠. 이해 돼요?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여기 극지방 불어오는데 오른쪽으로 꺾이니까 어디로 꺾여? 이렇게 꺾이지. 알겠어요? 여긴 어디로 꺾여? 왼쪽으로 꺾여야 되잖아. 이렇게 꺾여가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거대한 흐름들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느냐? 적도의 30도 부분, 여기서 부는 이 바람을 뭐라고 하냐면, 이 이름에 이때 당시에 이 바람을 이용해서 영도의 30도 지역, 이 사이를 해가지고 뭐 했냐면, 이 대학의 시대, 르네상스 이후에 사람들이 뭐 했어? 무역을 했잖아. 배 타고 다니면서 세계일주 했죠. 그래서 무역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무역풍이라고 불러. 요 사이. 영도에 30도 사이에 부는 바람. 근데 이거 방향이 어디야? 북동쪽에서 불죠. 그래서 여기를 북동무역풍. 여기를 남동무역풍이라고 불러요. 여기 방향이 어디야? 서쪽에서 불잖아. 서쪽에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편서풍이라고 불러요. 편서풍. 여기도 편서풍이라고 불러요. 여기는 극지방에서 부는 바람. 동쪽에서 부니까 극동풍. 여기도 극동풍이 됩니다. 알겠나요? 이러한 바람들이 만들어진다. 근데 우리나라는 위도가 얼마야? 우리가 38선 알죠? 38선. 38선이 뭐야? 남북 경계죠. 그렇잖아. 38선이 뭔지 몰라요? 알죠? 왜 38선이라고 불러? 위도 38도에서 딱 그었거든. 물론 지금은 그거보다 위쪽에 지금 휴전선이 그어져 있어요. 38선을 그어버리면 서울 위쪽, 이 의정부 위쪽이 다 우리 땅 아니야. 북한 땅이 돼버려요. 우리가 이제 몇 번의 전쟁을 통해서 이제 밀어냈어요. 항전쟁, 6.25 때 일사태하고 나서 이제 휴전점 맺기 전까지 계속 왔다 갔다 이거 그리하야 어찌되었건 우리나라는 요쯤에 있단 말이야. 요쯤에 있었죠. 그러니까 어느 시 편서풍 시대에 속해있지. 그러다 보니까 모든 날씨가 어디로? 어디서?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로 뭐 불어? 황사 불어오잖아. 미세먼지 날려오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 무역풍에 속해있다면, 그랬다면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우리나라에서 중국 쪽으로 바람이 부니까. 근데 왜 우리가 맨날 미세먼지 피해를 받고 있느냐?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이렇게 쓱쓱 이게 불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공장들 맨날 뭐하고 다녀야 돼? 마스크 쓰고 다녀야지. 광주야 그나마 덜해. 서울은 심합니다. 앞이 안 보여. 우리 그 생각 중국은 더하겠지. 완전 장난 아니래. 하늘이 누렇대. 뿌예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마치 안개와 같다 하죠. 그렇대요. 그만 힘들어. 근데 이 자식들이 요즘 뭐하고 있어? 공장을 일로 옮기고 있어! 나쁜 놈들이지. 여기서 해결돼야 될 텐데. 그쵸? 안 그러면 이제 우리 맨날 수업할 때마다
우주보이고 섬에 우주보이고 우주보이고 숨기면 죽거든. 알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바람이 에너지 전환이 되면 얘는 또 한 입 또 하나가 있지. 뭘 해요? 이 바람이 불면 뭘 움직이겠어? 해수를 움직이겠지. 해수 움직이겠죠? 요거 하나만 딱 설명을 할게요. 우리나라 부근에 있는 해류들, 이 북동무역풍에 의해서 어떤 흐름이 생기느냐? 요로 흐르는 흐름이라는 흐름이에요. 남동무역풍에 의해서 요렇게 흐르는 흐름이라는 흐름이에요. 요거를 뭐라 그래? 북적도 해류라고 해요. 이 북적도로 흘러가다가 어디를 만나느냐? 아시아 대륙을 만납니다. 유라시아 대륙을 만나게 돼요. 그럼 거기 위로 꺾이죠. 이 올라오는 요 해류 이름이 뭐예요?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이 해류 이름이 뭐야? 쿠로시오 해류지. 이런 게 배웠던. 이게 쿠로시오 해류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꺾여? 이제 30도 선을 올라오니까 이제 바람이 어디로 바뀌어? 편서풍으로 바뀌잖아요. 편서풍으로 바뀌죠. 그렇잖아. 그럼 어디로 꺾여? 이렇게 꺾이지. 이렇게 꺾이죠. 이게 뭐예요? 북태평양 해류야. 이게 바로 북태평양 해류예요. 그리고 미국만은 북아메리카 만나잖아요. 그러면 밑으로 꺾여. 이게 캘리포니아 해류가 됩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위에, 요 위에는 어떻게 되냐? 그럼 이 편서풍대가 있잖아. 여기 이렇게 올라가지. 이렇게 밑에서 이제 북태평양 해류가 올라가고 여기도 이제 만나잖아. 여기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그럼 이렇게 꺾이지. 여기 밑으로 한류가 내려오죠. 대륙 만나서. 러시아 대륙 만나서 내려오니까 이렇게 내려오고. 리만 한류. 그래서 우리나라가 요 사이에 껴가지고 동안 한류와 북한 한류가 만나서 조경석을 이루더라 라고 하는 게 요 흐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대기가 복잡할까? 해수가 복잡할까? 해수가 훨씬 복잡하죠. 이유는 대기는 공기 중에 움직이는 거라 땅이 있든 바다에 있든 별로 상관이 없어. 하지만 해수는 바다에서 흐르는 거잖아. 대륙이 아니라 많이 바다야. 굴곡이 좀 많지. 알겠어요? 이러한 흐름들이 있다. 그래서 뭐 크로시오 해류, 리만 한류, 북태평양 해류 다 어디 관련된 거야? 바람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 지구 대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그리고 아까 요거 뭐라고요? 헤들리 순환. 그게 뭐라고? 페렐 순환. 요 두 개 뭐라고? 극순환이라고 부른다고요. 참고로 알아둡시다. 알겠죠? 그래서 책 보면 124페이지 보면 여기 또 오아시오 해류라고 나와있네요. 알래스카 해류랑 그러네. 오아시오 해류랑 알래스카 해류라고 나와있습니다. 아무튼 그렇대.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생겨난다. 알겠어요? 이해하겠죠? 계속 끝나면 참 좋겠는데. 뒤에 막 탄구 1 있죠? 바람의 발생 원리. 뭘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봤던 육풍, 핵풍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로 설명이 돼요? 1학년 여러분 이걸 뭘로 배웠어? 비열로 배웠죠, 비열. 땅이 비열이 커, 모래가 비열이 커요? 물이 비열이 커요? 모래와 물 중에 비열이 더 큰 게 누구야? 물이 비열이 컸잖아. 그러니까 온도가 쉽게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니까 땅이 온도 변화가 쉬웠죠. 그러니까 빨리 가열되고 빨리 식었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거의 온도가 일정하니까 여기서는 빨리 가열돼서 이쪽이 상승하는 거고 여기는 빨리 식어서 하강 상승인 거지. 물과 모래. 그리고 이거 그리고 여기 다 바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그때 실험을 한 거예요. 그때는 비열이 주 포인트였지만 여기서는 뭐가 포인트야? 바람이 포인트입니다. 공기 이동이 포인트야. 알겠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겠나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응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30, 131 가보면 지금 계속 설명했던 요거 있잖아요. 이게 그냥 그림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요거 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뭐 이거는 그냥 참고라서 그냥 여기 적도잖아. 적기압이죠. 적도 저압대, 중위도 고압대, 고위도 저압대, 극고압대라고 보통 불러요. 그리고 이제 기후대가 형성이 되는데 여기 이제 열대 기후, 아열대, 뭐 아한대, 한대, 냉대 기후 이렇게 쪼개지기도 합니다.